무출과 생불안이라는 유서를 남기시고 유인사께서는 1930년 3월 6일 형제와 처제의 사랑보다 더 한층 강의한 사랑, 나라와 결의를 위한 조국 독립을 위한 망명길에 오르신다. 선천, 만주, 대련, 청도를 거쳐 1931년 5월 8일에 상해에 도착하여 백범, 김구 선생을 만나 뵙고 의거를 준비하신다. 1932년 4월 26일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한인 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적의 장교를 도륙하기로 맹서하나이다 라는 선서문을 한인 애국단장 김구 앞에서 철서로 직접 쓰시고 상해 의거를 준비하셨다. 1932년 4월 29일 이날은 일본 천황의 생일 경축일인 천장절과 일본군의 상해 점령 전승 축하식이 상해 홍구공원에서 거행된 날이었다. 유인사께서는 김구 선생과 아침 식사를 하고 도시락 형태의 폭탄과 물통형 폭탄 두 개를 가지고 7시 45분경 식장에 도착, 삼엄한 경비망을 뚫고 식장에 입장하였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식은 9시부터 2부로 진행되었다. 반병식이 끝나고 축하식이 거행된 직후 일본 국가 기미가요가 제창되는 때인 역사적인 오전 11시 40분경 윤봉길 의사께서는 침략의 원흉들을 향해 돌진하여 물통용 폭탄을 힘껏 투척하였다. 정확히 단상 중앙에 떨어진 폭탄은 요란한 굉음을 내면서 일시에 상해 파견군 사령관 시라코와 등 7명의 군정 순회들을 쓰러뜨렸다. 당시 일본의 신문은 경악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오사카 마이니치 신문은 상해 사건으로 정전 교섭의 전도에 암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오사카 아사히 신문은 우리 거류민이 환희에 넘치는 날 허리한 대참사가 발생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아사히 신문의 런던발 특보는 상해 사건은 런던 정계에 큰 충격을 줬으며 각 신문은 일제히 붓을 모아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당시 중국의 장개석 총통은 중국의 백만 대병이 이루지 못한 일을 윤봉길 의사 혼자의 힘으로 성취했다고 찬탄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장면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소련인이 촬영한 것입니다. 범인 조선인 윤봉길 25살, 상해 계엄령 선포, 일본군 대장 시라카와 즉사, 노무라 우에라 등 주요 고급 장교 중상, 당시 신문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임시정부의 누를 끼치지 않고 부모 처자에게 박해가 없도록 현장에서 자기를 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고 당시 외국 특파원들은 윤봉길 의사의 체포 당시 모습을 성난 사자라고 묘사했습니다. 윤 의사는 의거 직후 현장에서 체포되어 5월 25일 사형 원도를 받고 1932년 12월 19일 아침 7시 30분 하나자와 교회 미고우시 공병 작업장에서 총살형으로 25세 젊은 나이로 순국하셨다. 상해 파견군 군법회의에 회부된 윤봉길 의사는 나는 내가 할 일을 혼자 했을 뿐 배우가 없다는 말로 최후 진술을 대신했으며 묵기권으로 일관했습니다. 군법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윤봉길 의사는 일본 코베항을 거쳐 카네자와 형무소에 이감됐으며 1932년 12월 19일 일본의 총탄을 맞고 순국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거사 후 8개월 만이었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일본의 국화인 벚꽃이 홍구공원에 만발하던 날 일본 군국주의 천병을 응징했으며 그해 겨울 일본 카네자와 형무소의 차가운 사형장틀에서 일생을 마감했습니다. 윤 의사님의 시신은 미고우시 군병 작업장 쓰레기 하시장이 있는 산 중턱에 13년간 안매장되었던 바 해방 후 가까스로 유해를 발굴하여 이봉창 백정기 의사와 함께 유해를 봉환하여 1946년 7월 7일 국민장으로 효창공원 3의사묘역에 안장되셨다.